교육 방법이지요. 제왈 불분 이어든 불계하며. 이 분자는 우리 분발하자 할 때 쓰는 분자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속으로 꼭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아직 거기 통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참으로 알고 싶어 하는 그게 없을 땐 불계, 그 마음에 막힌 부분을 열어주지 않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비어든 불바로되 비라는 건 이제 알아서 여기 입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건 말이 안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 말을 이렇게 열어주지 않아. 이 사람이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고, 또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짤짤맬 때 살짝 말문만 열어주면 술술 나오거든요. 그렇게 커닝을 때도 깨달지. 그게 이제 교육 방법이라 그죠? 그래서 거 이루의 분리 상무반이어든 즉 불부양이다. 이 네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의 물체를 한 모서리를 설명해줘서, 그러니까 거 이루니까 한 모퉁이를 들어서 설명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세 모퉁이를 가지고 반증을 하지 못하거든. 불법이 아니라 다시 가르쳐주지 않아. 이 사람은 배우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분자는 이게 이제 유명한 이게 삼우반이거든요. 삼우반. 굉장히 유명한 규절이에요. 삼우반. 이 세 글자만 써도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세 글자 작품 써보세요. 삼우반. 분자는 심구통이 미득지요. 분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통하기를 구하지만 미득지, 아직 그 통하지를 못하는 뜻이야. 마음으로 정말 알고 싶어 하는데 아직 통하지 못한 거야. 비자는, 비라는 것은 구요건이, 입으로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미능지 뭐야. 아직 말로 표현을 못하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이게 뭐더라? 여기까지 딱 저오는데 입이 안 터지는 경우. 그렇게 됐을 때 공자님은 살짝 단추 따듯이 딱 열어줬단 말이죠. 100% 그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밑에 경원 보시할 줄을 잠깐 더 보지요. 심부통이 미득통즉 기의 분연이 불능자이야. 그 뜻이 분연히 그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미칠 듯이 막 알고 싶어하는 그때니까 그냥 두면 계속 그걸로 알고 싶어 쩔쩔맬 때 그런 거고. 분이라는 것은 분유 울만지의요. 아주 답답한 그런 뜻이 있어. 그게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마음에. 그런 경우가 분의 의미가 된단 말이야. 두 요건이 미능언즉 입으로 말을 하고자 하지만 말을 할 수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인즉 기모 그 모습이 비연이 불능자 신여. 비연은 말을 못하고 쩔쩔매면서 스스로 이렇게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야. 비라는 것은 부럭지 뭐야 눌려가지고 눌리고 그 누르는 듯한 그런 표정을 비라고 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분비라는 말 자체가 정말 알고 싶어서 쩔쩔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얘기죠. 개는 이 개문이라고 할 때 개자잖아요. 개는 소질 개발할 때 개자야. 그래서 개는 위 개 기의야. 그 뜻을 열어주는 거야 이제. 달은 위 달기사야. 달이라는 것은 그 말을 통달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 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결국에는요. 물지유 사우자를 이 물건 중에 네 모서리가 있는 것을 거일에 하나를 들어봄에 가지기삼이라. 그 나머지 셋을 알만한 것이다 이거요. 반자는 환이 상징주의요. 반이라는 것은 돌이켜서 서로 증거를 대는 뜻이에요.
네 모서리 있는 걸 가지고 한 모서리 설명을 하면 그 세 모서리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라는 것은 재고야라 다시 일러준다는 말이에요. 거기 끝에 가면 남원장시왈 주가 있지요. 3주에 그 26쪽 마지막 줄 남원장시왈 찾으셨어요? 차는 성인 교인지 방려라. 이것은 성인께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죠? 학귀여 사하고 배움은 배우락자 학문은 생각하는 것이 귀하고 사이후 유득이니 생각한 후에라야 터득함이 있으니 분비자는 분과 피라는 것은 사려 적고 우리 미창이야. 생각하는 것이 사려지요. 생각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래도록 답답해서 미창 창이라는 쭉 펼쳐지는 거니까 아직 펼쳐지지 못한 뜻이고 성의 간절히 형엄해라. 그 참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 뜻이 간절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야. 그게 분비야. 그 중에서 분즉 현어사기요. 분이라는 것은 사기 말 속에 드러나는 거고 비라는 것은 현어안색에 비는 안색에 얼굴색에 드러나는 거야. 알고 싶어하고 짤짤매는 어시 계기 단 발기 폐즉 이때에 그 단서를 열어주고 발기 폐 가려진 부분만 살짝 이렇게 열어 출발시켜주면 석이 기 청지지전이 감지지심이라. 석이는 아마도 거의 그렇지 거의 청지지전 듣기를 온전히 듣고 그죠? 그렇게 알고 싶은 걸 딱 해주면 얼마나 잘 듣겠어요. 감지지심이라 감응하기가 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지 역거 이루이다. 그렇다고 해도 성인은 다 가르쳐주지 않아. 고지 역 일부 겨우 한 모서리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 모서리만 가르쳐줘서 필대기이 사무반 이후에 부지라. 그리고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세 모서리로서 반증하기를 기다린 뒤에라야 다시 가르쳤다 이거는 반증을 하려면 왜 그런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위치를 알아야 반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또 가르쳤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자꾸 그냥 충청도 말로 디립대 퍼붓는 거지. 그러면 그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지요. 네. 상장의 이연 성인 회인 불건지 의하고 윗장에서는 이미 성인께서 다른 사람 가르치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았다,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뜻을 말씀하셨고 인, 병, 기차야 그걸로 인하여 싸잡아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 이 말씀을 욕, 학자로 면허 용력하야 입이 수교지지하라. 그래서 기록한 의도가 뭐냐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면허 용력 힘을 쓰는데 힘써서 입이 수규지지하라 가르침을 받을 처지를 삼도록 한 것이다. 이 배우려는 성인은 가르치지 않은 이가 없다 했잖아요. 속수 이상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가지고 오면 다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시되 배우려는 사람 마음 자세가 이렇게 됐을 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근데 정자 말씀에 보면 설심삼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갔는데 겨울에 찾아갔다지요. 근데 제자로 성큼 받아들이지 않고 밖에 안 받아주니까 마당에서 딱 이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눈이 와가지고 밤새 설심삼척, 눈의 깊이가 삼척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아침이라면 이게 눈사람이잖아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어제부터 배우겠다고 찾아온 나무괴랍니다. 그래, 그놈 참 정성이 대단하구나. 이 드려라. 그래서 제자를 삼았다는 거. 이게 설심삼척이거든요. 성인은 그렇게 야박한 짓은 안 하셨는데 그만큼 성의를 가지고 공부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 교육의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죠. 정자왈 분비는 성의지 현어 색사자야니, 이건 싸잡아서 말씀한 거죠. 아까 잔주에서는 구분했었고, 분과 비라는 것은 성의가 참된 뜻이 현어 색사, 안색과 말, 그죠? 말투에 나타난 것이니, 안색 사기를 색사라고 표현한 걸 써있잖아. 대기성지 이후에 그 참된 마음이 지극하기를 기다린 뒤에 고지하고 일러주고, 기고지에 이미 일러줌에 우필 대기 자득하여 또 반드시 그가 자득 스스로 터득하기를 기다려서 내 부고이라 그제서야 또다시 가르쳐줬을 뿐이다 이거야. 우왈 부대 분비이 결즉 또 말하기를 분비를 기다리지 않고서 발표를 하면 일러주면 지지불능 견고니 아는 것을 견고하게 할 수 없어. 대기 분비 후에 발전 그가 분비를 하기를 기다린 뒤에 발 열어주면 폐연이라. 폐연이라는 게 물을 저 냇물에서 물을 막았다가 탁 터놓으면 물이 한꺼번에 쫙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야. 그렇게 알고 싶어 쩔쩔 매던 사람을 탁 열어주면 거칠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이 탁 트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폐연이에요. 이게 바로 공자님의 가르치는 법이었다 이거지. 재활 불본이 얻은 불개하며 불비 얻은 불발호된 거이루의 불이사무반이 얻은 즉 불부야니람. 분자는 심구통이 미득지의요 비자는 구요건이 미능지모람. 개는 위개기의요 발은 위탈기사람. 물지유사우자를 거일에 가지기사미람. 반자는 환이상증지의요 부는 제고야람. 상장의 이연성인 회인 불권지의하고 인평기차야암. 욕학자로 면허용력하야 이위수교지지야람. 정자왈 분비는 성의지 현어색사자야니 대기성지 이후에 고지하고 기고지에 우필 대기자득하얌 내 부고이라. 우왈 불대 분비발즉 지지불능 견고님 대기 분비 이후에 발즉 폐연의람.